저는 린 있잖아요. 업그레이드 하는 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왼쪽에 영웅을 클릭해 주세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 업그레이드 할 영웅이 이렇게, 이렇게 맥스라고 나와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맥스라 나오죠? 레벨 LV가 32 맥스라고 해서 이 오른쪽에 보면 성장하고 진화가 있어요. 이 왼쪽 장비 말고 정보에서 오른쪽. 그래서 이렇게 없으면 이거 클릭해서 채워넣으면 되고요. 이 보석은 오래 하다 보면 다 채워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반복해서 이제 퀘스트하면 되고요. 한판 깨면 반복해서 퀘스트할 수 있거든요. 이제 한번 반복해서 퀘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대충만 이제 어떻게 이제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한 거에서 이렇게 보고 여기서 보면 밑에 반복 전투라고 있죠? 이걸 반복 전투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이게 있는데 이 날개에 따라서 전투를 할수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한정돼 있어요. 일단 다시 영웅으로 간 다음에 그래서 업그레이드 할래 있으면 진화 눌러서 진화 눌러줍시다. 이렇게 얘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드문 거고요. 이제 레벨이 1이 됐죠? 1이 됐으면 이제 레벨을 올려볼까요? 얘를 한번 올려볼까요? 성장. 성장을 눌렀어요. 여기서 다시 정보에서 오른쪽 위 오른쪽 보면 진화를 눌렀는데 이번엔 성장 레벨이 18이니까 성장해서 이제 쓸모없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이렇게 넣고 싼 애들 그렇죠? 이런 애들 쉽게 구할 수 있는 애들 넣고 이제 성장 그러면 따다닥 하고 이제 레벨이 올라요. 그래서 아까 30레벨 되면 또 이제 진화 누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키우면 돼요. 그 간단하죠? 근데 이거를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 있는 장비만 이런 것만 보고 이제 하다가 이걸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찍어봤고요. 그다음에 강화 이런 거뭐 보석 넣어서 강화시킨 거죠. 오른쪽에 뭐가 떠요? 근데 없죠, 아무것도. 그래서 강화시킬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키우시면 돼요. 별거 없죠. 분해도 있고 그렇죠.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아까 거기서 반복해서 하시면 돼요. 뭐 이런 도전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시면 되고 지금 다 풀렸는데 처음 하시면 다안 풀려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